텃밭을 하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항상 오면 수확할 게 있습니다. 오늘 열무입니다. 열무는 제가 9월 20일 날 씨앗 뿌렸습니다. 잘 자라네요. 새파랗게. 열무는 9월 한 20일 정도 씨앗을 뿌리시면요, 오늘이 10월 17일이거든요 한 달이 안 됐습니다. 근데 벌레들이 거의 안 먹습니다. 보통 9월달 넘어가면요,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거의 안 먹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심을 때 땅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 심으면 오히려 더잘 자라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뭐 퇴비라든지 비료도 전혀 할 필요 없어요. 이미 저도 이거 다 수확 끝나면은 한 11월달 되면 또 밑거름을 엮거든요. 그러면 그게 거의 영양분이 1년을 거의 갑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웃거름을 주긴 줘요. 웃거름은 이제 화학비를 안 주고요. 유박 줍니다. 유박도 그냥 유박을 안 주고 어분 성분이 좀 많은 걸 주거든요. 그런 걸 주면은 또 해충 기피제도 좀 들었고 해가지고 작물이 잘 자랍니다. 열무 이게 지금 요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맛있어요. 보들보들보들 합니다. 좀더 지나면 좀 억시거든요. 요거 나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막 끝내줍니다. 요즘은 뭐 저도 어제도 제가 뭐 고기 같은 거 먹고 했는데요, 고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먹거든요. 요즘은 좀 채소를 좀 많이 주면 오히려 몸에 좋은 것 같아요. 채소는 저도 채소를 좀 텃밭하지만 옛날 비해서는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채소를 농사 지가 무니까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다시피 열무를 씨앗 뿌리고 중간에요, 공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 상추를 또 해놨거든요. 이 상추 요거는 또한 11월달쯤 되면 수확하거든요. 진짜 맛있는 보들보들보들합니다. 요거는 밥 비비면 끝내줍니다. 겉절이 해가지고요.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필요한 만큼 수확합니다. 이만큼에도 뭐 오늘 다못 먹습니다. 그만큼 또 이제 남겨놨다가 며칠 있다가 또 수확해보면 됩니다. 요거는 또 빨리 수확했는데고요. 요래 열무하고 상추하고 같이 뿌리나 보면은 그 풀도 훨씬 덜 자라고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빡빡하니까요. 상추는 생명이 상당히 강해요. 요 안에 딱 보면 상추들이 여기도 자라고 있거든요. 요 안에가 풀도 자라지만 상추도 같이 자라요. 새파랗게 자라죠, 이렇게. 참 자라는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. 텃밭 하면은 야채를 먹어서도 또 건강에 도움 되지만, 이런 게 자라는 보면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또 힐링입니다, 힐링. 저는 이게 힐링입니다. 새파랗게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. 요런 풀은 대충 이렇게 뽑아보면 풀 때문에 뭐 농사 못 짓고 그런 건 없어요. 보통 9월 달에 씨앗을 뿌리면 오히려 작물들이 더잘 자랍니다. 너무 이쁘네요. 여기 상추도 요쪽은 제가 열무 수확을 다 해먹고요. 상추는 이렇게 또 자라죠. 이런 건풀 조금만 뽑아도 되고요. 그러면 맛있는 상추를 또 10월달, 11월달 먹습니다. 춘채도 10월 1일날 춘채 씨앗 뿌렸거든요. 춘채 요거는 요것도 월동합니다. 상추하고 똑같이 월동하면 됩니다. 제가 겨울에 여우에 아무것도 안 덮어도요, 아무것도 안 덮어도, 하우스 안 덮어도 월동합니다. 그냥 영상 한 2도 내려갈 때 이런 나무 있거든요. 나무로 여우에 낙엽 큰거 덮어주면
겨울에 잘 견딥니다. 이 월동 있는 것들이 진짜 몸이 좋습니다. 시금치도 월동을 잘 하고요. 이거 다 하면 또 내년 3월달에 먹습니다. 땅이 조금 마르면요, 물을 한 번씩 주면 더 좋습니다. 요것도 상추. 상추 요건 두 번 뿌렸어요. 그 시장에 사는 상추, 즉상추가 발악 안 돼가지고 며칠 있다가요. 보통 일주일 전 발아야 되는데 발 안 돼가지고 다시 그 종묘상에 가가지고 상추 씨앗 사가 다시 뿌렸습니다. 오늘 10월 17일인데도 이런 아사히 고추들이 계속 달려주네요. 거의 설이 올 때까지 다 먹습니다. 요거 작지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엄청 맛있어요. 이게. 지금 거의 한 날씨가 쌀쌀하면요, 9월달 넘어가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기 때문에 거의 농약을 안 쳐도 뭐 수확을 다 합니다. 여기 보면은 잎들도 뭐 탄저병 같은 걸리겠고요. 고추도 탄저병 있어도, 여기 탄저병 있거든요. 있어도 다 이런 건 다 안 걸려요. 충분히 뭐 텃밭아 하니까 이거 제가 뭐 농사지가 파는 것도 아니고요. 또 팔 양도 안 되고요. 제가 먹기 때문에 굳이 농약을 치가지고 수확은 안 합니다. 농약은 전혀 칩니다. 거의 9월달 되면. 오늘도 제가 그 오이 하나 수확하고, 열무 좀 수확하고, 고추도 수확했습니다. 이 수확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요.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배추도 지금 잘 자라고요. 부추도 뭐 며칠 있으면 또 수확하면 되겠네요. 부추 더 잘 자라게 하려고 하면 퇴비 좀 많이 뿌려주면 더 잘 자랍니다. 유박 같은 것도 많이 뿌려주면 더 잘 자라고요. 뭐 대충 농사 짓습니다. 저도 오이도 아직까지 안 죽고요, 살아있고. 이게 가지는 집에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, 먹고 또 수확하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왔을 때 이렇게 잘 크는 거 보면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가지도 키가 그 2m가 넘었어요. 이게 보면 2m 넘었어요. 2m. 가지도 이렇게 지줏들 해가지고요, 다 묶어주면은, 이런 데서 많이 묶어놨거든요. 이래 묶어주면은 가지 수확량이 한 5배 이상 많아요. 가지가 거의 완전 나무처럼 자라요. 달리는 것도 엄청나게 길어요. 상상 초월하도록 입니다. 가지 한 폭이 거의 한, 제가 시알을 보지는 않았는데 150개 이상 딸 겁니다 아마. 오늘 가서 또 아침 반찬 하면 되겠네. 요 배추 옆에 요 상추도 뭐 제가 볼 땐 10월달 솎아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솎아 가지고 요런 게 솎아 가지고 밥 비벼먹으면 엄청 맛있더라고요. 저는 상추 씨앗을 1년에 한 10번 이상 뿌립니다. 왜 그리 많이 뿌리냐면, 이제 어차피 제가 멀칭을 안 하기 때문에 텃밭에, 그래서 풀이 감당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풀을 놓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대신 상추 씨앗을 뿌립니다. 뿌리 놓으면 풀도 작고 상추 자체가 그 벌레들이 잘 안 먹거든요. 달팽이는 먹습니다. 그래서 상추가 많으면 벌레들이 좀 덜 옵니다, 밭에. 그럼 농약을 좀 적게 쳐도 수확을 좀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이 채소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